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100년 전이죠. 1924년 8월 조선판에 올라온 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. 아니, 지가 아무리 이제 성인이라지만 지 마음대로 혼전 순결을 깨버렸어요. 아니, 이런 딸 감히 이 엄마를 배신하다니. 엄마로서 이거 절대 용서 못 하겠습니다. 원제, 딸이 친구랑 잔다 하고 지 남친이랑 외박을 하고 왔어요. 아니,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. 제목처럼 딸이 엄마의 저를 속였는데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. 저희 딸은 지금 22살이고 만으로 따지면 겨우 21살이에요. 지가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그래봤자 아직 20대 초반 어린 나이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저는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전에 딸내미가 뭐 남친을 만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안 들었지만 그때 이미 만나고 있는 중이라 했고 또 이걸 막으려 했더니 더 난리가 나서 그냥 넘겼는데요. 조건을 걸었죠. 그걸 허락하는 대신 혼전 순결만큼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? 사실 이때도 딸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고 계속 거지 같은 그 쎄한 느낌을 줘서 이거는 양보가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네 남친이랑 외박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고 아니 아예 둘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. 절대로. 물론 이렇게만 해버리면 저도 나쁜 엄마인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 네 남친이랑 외박을 하고 싶고 그게 그렇게 참기 힘들게 되면 차라리 우리 집에 데리고 와라. 이렇게 말을 했고요. 실제로도 저희 집에서 딸내미 남친을 몇번 재워줬어요. 당연히 같은 공간에서 자면 안 되는 거고 얘 남친은 마루에서 또 딸내미는 방에서 자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마루에서 같이 자는 날이 있더라고요. 뭐 서로 껴안고 그런 건 아니고 각각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같은 마루에서 잔 건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두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게 말이 됩니까? 부부도 아닌데. 저는요 이런 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. 그리고요. 지 엄마 아빠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서로 좋다며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너희들 부부처럼 행동하지 마라. 이런 주의를 줬고, 그래서 그 뒤로는 각자 따로 자고 손도 안 잡긴 합니다. 물론 저 둘이 서로를 많이 좋아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, 아직은 어린 나이고, 또 저것들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, 이러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조심을 시킨 겁니다. 참고로 저희 딸은 지 남친이랑 약 10개월 정도 만나고 있는데요.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잠을 잔거 이거 말고는 얘들끼리 따로, 지들끼리 따로 단둘이 잠을 잔 적은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. 그랬는데 얘가 며칠 전에 자기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랑 걔네 집에서 같이 잘 거라며 집을 나가는 겁니다. 근데 이건 뭐 같은 여자랑 자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저랑 남편 모두 다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줬어요. 아니, 아예 신경도 안 썼다고 봐야죠. 다만, 딸한테 남친이 생긴 뒤로 뭐 사진을 보내라 이런 말도 하고, 아니면 뭐 전화를 한번 해라 이러곤 했어요. 그렇게 하면 딸은 항상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지요. 그리고 어제도 딸이 친구랑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, 왠지 뭔가 이상한 촉 같은 게 쎄하게 느껴지더라 이겁니다.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얘가 받지를 않아요. 끝까지 안 받아. 그래서 지금 당장 전화 받아라. 이렇게 문자로 독촉을 했더니 그제서야 겨우 전화를 받았고, 네 친구, 사진 찍은 친구, 지금 바꿔봐라. 이랬더니 얘가 막 머뭇머뭇합니다. 그러면서 사실은 남친이랑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는 엄마 미안. 이런 소리를 합니다.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. 일단 우리를 속인 딸한테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얘가 여기서 더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말을 해요.
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한 거 미안하지만 나도 어린아이가 아니야. 그리고 이건 내 인생이잖아. 성인으로서 내 권리가 있고 남친이랑 단둘이 여행 한번 못 가보는 그런 삶이 너무 싫어. 관심이랑 집착은 다른 거니까 착각하지 마. 이러는 겁니다. 아니 그래서 어?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 남친도 데리고 같이 가족 여행도 가고 잠도 집에서 재워주고 했는데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 걸까요? 아니 지금 이게 자식이 감히 부모한테 할수 있는 말입니까?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이렇게 살 거면 집에서 아예 나가고 서로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. 대학 등록금도 다 끊어버릴 생각이에요. 아니 지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외박까지 한 걸까요? 그것도 자기 부모들을 기만까지 해가면서, 어? 도대체 왜? 이 나이 때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, 다들 어떤가요? 자식들이. 댓글 1번. 징그럽다. 아니, 구역질이 다 올라오네. 세상에. 아직도 혼전 순결 타령하는 부모가 있다니. 아니, 그리고, 외박 안 하면 상관계도 아예 못하는 줄 아는 거예요, 지금? 어? 댓글. 정상적인 부모라면 피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. 미혼모 되면 인생 팔자 다 꼬인다. 이걸 상기시키고 이렇게만 말해줘도 알아서 조심하고 그래요. 20살이 넘은 성인을 상대로 등록금을 주네 안 주네 이딴 갑질이나 하고 진짜 답답한 부모다. 분명 70년대 아니면 끽해봐야 80년대 초반생일 텐데 생각하는 건 완전 50년대네. 2번. 내 주변에도 이런 엄마들 몇명 있는데요. 정말 답답한 건왜 외박할 때만 그걸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지. 아니 걔네가 정말 외박을 할 때만 그걸 할 거라고 보나? 어? 마음만 먹어봐.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또 어디서든 다 한다. 막을 수 있을 것 같냐? 댓글 이게 맞죠.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. 나랑 친한 친구도 그래. 통금 장난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얘는 아침에 나오자마자 모텔 대실해 가지고 지 남친이랑 하루 종일 뒹굴고 놀더라고. 3번. 저기요 아줌마, 혹시 뭐 조선에서 오신 거예요? 순결은 외박을 안 해도 얼마든지 없어지는 겁니다. 4번. 자식을 네가 낳았다고 해서 소유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. 본인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딸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또 이해를 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보세요. 저 때가 사람 인생에서 제일 혈기왕성할 때인데 이걸 이렇게 강제로 막는다고 막아지겠냐고요. 차라리 피임에 대해 잘 알려주세요. 그리고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하면 다들 알아듣습니다. 4번. 딸 스스로가 혼전 순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또 모를 일이지만,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모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딸은 더 힘들어요. 22살은 어린 아기가 아닙니다. 냅두면 다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. 지금은 네가 하고 있는 이게요, 그냥 강요이자 집착이지. 분명히 장담하는데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딸은 더 멀어질 겁니다. 두고 봐라. 5번. 두 번째 줄 읽고 바로 글 내렸어요. 저도 20대 딸내미만 둘이 있는 엄마인데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겁니까? 네 인생이에요? 결국 자식 본인 인생입니다. 대체 그 순결 따위가 뭐라고 이러는 거냐고. 차라리 피임법이랑 성병 같은 거 조언해 주세요. 6번. 이런 식으로 딸내미한테 혼전 순결 강요하면요, 혹시나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일을 그렇게 키우다 아예 돌이킬 수도 없을 때 나타납니다. 명심하세요.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보다가 넘어졌을 때 옆에서 부축을 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걸. 댓글. 맞아요. 혼전 순결 강요하면 그냥 감추죠. 임신을 해도 말안 해요. 아니, 못하는 거지. 무서워서. 그렇죠. 7번. 저런 아줌마, 딸 연애 다 처막아놓고 나중에 결혼 적령기 지나잖아? 왜 결혼 못하냐? 이러면서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걔 연병을 떨어대더라고. 지가 망쳤다는 걸 인지도 못해요. 예전에 그런 사연 하나 있었지, 왜? 이런 아줌마가 35 넘은 딸내미한테 너는 왜 연애도 못하냐? 등신이냐? 이딴 소리 하다가 분노한 딸내미한테 의자로 대갈통 찍힌 사연 말이야. 저도 올린 거죠. 8번. 주작인가? 아줌마, 너 자꾸 그러면 늙어가지고 손절당해요. 9번.
이 아줌마한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? 이렇게 물으면, 왜? 노태우 아니야? 이럴 것 같은데? 깔깔깔깔. 10번. 저기요, 아줌마. 아줌마 딸처럼 살았던 여자들은요, 거지 같은 남자 만나서 혼전 순결 잃고 급하게 결혼해요. 그런 반면, 20대 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 경험도 많이 가지고 여우처럼 살아온 애들이 오히려 더 능력 있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합니다. 남자 보는 눈이 있거든요.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현실이라고, 이런 애들이. 정신 좀 차리세요. 딸 인생 조지지 말고. 11번. 아니, 그래서, 아줌마 본인은 그거 찍혔어요? 어? 말해봐. 12번. 이러다가 고딩 오빠 되는 거지. 부모들도 제대로 된 가정 성교육을 못 받았거든. 깔깔깔깔깔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막을 수 있는 게 있고,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. 막을 수 없다면 지혜롭게, 어떻게 해 나갈 건가?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, 무조건 막아라. 그리고 요즘 어린 아이들 성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옛날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, 학교에서 해주는 성교육 보면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. 예를 들어 그거야. 이제 한 12, 13살 되면 다 알잖아요, 알 거. 근데 성교육 하는 거 보면 무슨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것 같아. 아빠 몸에 있는 정자와 엄마 몸에 있는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탄생합니다. 아, 제일 중요한 거, 그게 어떻게 만나는지를 말안 해. 절대로 말안 해줬어요. 그냥 둘이 만난다, 이랬지. 요즘에도 설마 그러는 건 아니겠죠? 답답합니다. 알려줄까? 알려주고,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,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,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, 다들 쉬쉬 이러니까, 마치 그게 죄 짓는 것처럼, 자꾸 음지를 숨는 거 아니야. 그러다 보면은, 큰 일이 터져도 말을 못 해가지고, 진짜 이제 사달 나는 거고. 참, 이해를 못 하겠네. 그죠? 감사합니다.